안녕하세요. 스티븐 그룹의 리얼터 캐슬링송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바로 서리 센트럴 역 근처에 생길 하이라이즈 세쿼야인데요. 이 세쿼야라는 이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고 크게 자라는 세쿼야 나무 이름에서 따온 거고요. 그럼 이 프로젝트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쿼야의 정확한 위치는요, 133 스트리트와 104 에브뉴, 바로 코너에 지어질 예정이고요. 서리 센트럴 역까지 도보로 10분 안에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타운으로 실제로 통을 하시는 분들도 30분이면 다운타운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리 센트럴 하면 기반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생활이 편리하실 뿐만 아니라 SFU 그리고 도보로 15분 내에 UBC 캠퍼스까지 새로 들어올 예정이라 투자 가치도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쿼야의 건설사는요, ML 엠포리오라고 하는 지난 25년 이상 아리스톨, 로마, 멜로스 등등의 미드라이즈와 하이라이즈를 건설한 경험이 많은 건설사인데요. 이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바로 야심차게 준비한 작품이 바로 이 세쿼야입니다. 세쿼야는 총 4가지 컬렉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타운홈스, 그리고 포디움, 타워, 그리고 크라운 컬렉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쿼야 스트라라피는 스퀘어핏당 59센트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예상 완공일은 2027년 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쿼야의 어메니티가 굉장히 어마어마한데요. 무려 2만 스퀘어핏 이상의 어메니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웃도어 라운지, 게임룸은 기본이고요. 실내 스크린 골프 연습장 뿐만 아니라 피트니스 센터 안에 스피닝룸, 박싱룸, 그리고 요가룸이 다 따로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건식, 습식 사우나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일즈 센터에 마련되어 있는 쇼룸은 주니어 2베드인 크라운 컬렉션 H와 그리고 2베드룸인 I인데요. 먼저 H 플랜을 보시면요. 엔트리에서 들어가시자마자 왼쪽에 클로젯과 삼성 와셔 앤 드라이어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주니어 2베드 공간에는요, 무려 2만 불 상당의 이 디자이너 아이템을 그대로 다 넣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작은 공간이지만 굉장히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싱글 베드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실 수 있는 이 책상과 수납장들이 기본 옵션으로 다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주니어 베드룸에서 나오시면 바로 왼쪽에 베드룸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전 이 베드룸에 딱 들어서는 순간 세련된 색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변기와 세면대 사이에 비데를 설치하실 수 있는 또 플러그를 따로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디슨 캐비넷이 굉장히 특별한데요. 조명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울이 안쪽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울을 보시기 위해서 아이템을 꺼내신 후에 문을 다시 닫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키친을 보시면요, L쉐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어플라이언스들은 피셔앤페이켈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인치 냉장고 옆으로 풀아웃 팬트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작은 공간도 놓치지 않고 수납을 극대화시켰네요. 그리고 베드룸에는 퀸 사이즈 침대를 놓으시고도 양쪽에 두 개의 나이스탠드를 놓으실 만한 공간, 그리고 발 밑으로도 여기에 수납장을 하나 더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쇼룸은 아이플랜, 바로 2 베드룸 유닛인데요. 엔트리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클로젯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대각선으로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는 퀸 사이즈 침대가 들어갈 만한 큰 사이즈의 세컨 베드룸이 있고요. 이 2 베드룸 키친에는 아일랜드 식탁이 기본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라이머리 베드룸에는 언스윗으로 이 안에 굉장히 깔끔한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왼쪽으로는 수납장이 다 포함되어 있는 널찍한 워킹 클로젯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쿼야의 크라운 컬렉션에서는요, 인텔리전트 홈스라는 컨셉으로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집 밖에 계셔도 집 안에 있는 온도, 조명, 그리고 심지어 음악까지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터치스크린 비디오 인터콤, 그리고 핸드폰으로 어메니티 부킹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손님 오셨을 때 핸드폰 앱을 이용해서 게스트 액세스를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펄스 락커들이 있어서 편리하고도 안전하게 여러분이 택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플랜별 시작 가격인데요. 여러분께서 앞서 보셨던 H플랜은 타워 컬렉션이 60만 불 초반, 크라운 컬렉션이 70만 불대 초반부터 시작하고요.
2베드룸인 아이플랜은 타워 컬렉션이 70만 불 초반, 크라운 컬렉션이 80만 불 초반부터 시작합니다. 세코어의 모든 유닛에는 하나의 바이크 스톨, 스토리지 락커, 그리고 파킹 스톨이 포함이고요. 3베드룸과 타운홈에는 두 개의 파킹 스톨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파짓은 총 20%를 납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계약 시 만불에 뱅크절부터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30일 안에 이 만불을 제외한 5%, 그리고 120일 안에 나머지 5%, 세 번째 디파짓을 납부하신 후로부터 90일 후에 5%,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후 450일 후에 5%를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크라운 컬렉션과 투베드 유닛들은 15%만 납부해 주시면 되는데요. 즉, 네 번째 디파짓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점은 바이어 인센티브 크레딧뿐만 아니라 이 전매비가 어드민 피인 1,200불만 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프로젝트들에 비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세코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퇴근하나요? 네, 퇴근입니다. 오! 고생하셨습니다.